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펠 레전드이자 현재도 팀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팀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인 해리 케인 선수가 독일과 유럽 최고의 빅클럽으로 손꼽을 수 있는 세계적인 구단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이 되고 있고,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미 바이에른 뮌헨의 1000억 원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바로 오늘 독일의 1티어 기자인 플로리안 플라텐버그로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한 2차 제안을 공식적으로 오퍼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해리 케인 선수는 이전까지는 앨런 시어러의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잉글랜드 내 클럽으로만 이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잉글랜드 내로의 이적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바이에른 뮌헨과 굉장히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바이에른 뮌헨 이적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해 1000억 원의 비드가 한 차례 거절을 당했음에도 300억 원 이상이 상향된 2차 비드를 준비하고 있고, 토마스 투헬 감독은 가정 방문까지 하면서 정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해리 케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오늘 독일의 1티어 기자인 플로리안 플라텐버그로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한 2차 제안을 공식적으로 오퍼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스카이스포츠 독일 기자는 바이에른 뮌헨이 올여름 해리 케인과 계약하기 위해 토트넘 핫스퍼에 최근 새로운 제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분데스리가의 거함들은 이미 토트넘 핫스퍼로부터 7천만 유로, 하나 약 1000억 원의 애드온 제안을 거절당했고, 오늘은 북런던 클럽이 자신들의 클럽 최고 득점자와 결별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8천만 유로, 하나 약 1140억 원의 개선된 제안을 가지고 돌아왔다. 플라텐버그는 해리 케인이 올여름 알리안츠 아레나로 이적하기를 확실히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스트라이커는 아직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는 동안 경쟁력 있는 우승컵을 얻지 못했다. 데일리메일은 어제 다니엘 레비 스퍼스 회장이 해리 케인을 약 7천만 파운드, 하나 약 1170억 원에 매각할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이 잉글랜드 캡틴과 결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감독 토마스 투헬이 해리 케인을 최우선 이적 대상으로 삼았고,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 위해 떠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를 마침내 영입하려고 한다. 플라텐버그는 트위터에 FC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두 번째 제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주었다. 새로운 제안은 8천만 유로, 하나 약 1140억 원의 애드온 옵션의 제안이며, 첫 번째 제안이었던 7천만 유로의 애드온 옵션은 이미 거절되었다. 해리 케인은 확실히 지금 FC 바이에른 뮌헨으로 합류하고 싶어한다. 토트넘 핫스퍼는 어떻게든 해리 케인이 토트넘 팀에 남도록 설득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한편, 내년 여름 무료 이적을 통해 첼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도 감소하고 있다. 해리 케인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퍼스를 상대하기 위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동하는 것이 두 가지 악 중에서는 덜한 것이 아닐까 라면서, 독일 스카이스포츠의 1티어 기자인 플로리안 플라텐버그로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에 대한 2차 제안을 오퍼한 것이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퍼스의 베어 피니언은 해리 케인 선수를 내년에 자유계약으로 프리미어리그 경쟁팀들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지금 돈 주고 바이에른 뮌헨에 파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확실히 해리 케인 선수가 팀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나마 프리미어리그 경쟁팀들로 이적해 직접적으로 토트넘 구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보단 다른 나라 리그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시켜 토트넘 핫스퍼와 그래도 적으로는 안 만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8천만 유로 플러스 애드온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면 계약이 1년 남은 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확실히 해리 케인 선수는 2024년 6월까지 토트넘 핫스퍼와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로, 2024년 1월이 되면 보스만룰에 의해 다른 팀 이적을 미리 예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번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은 사실상 해리 케인 선수를 돈 받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케인 선수를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현실적인 가격에 만족하고 해리 케인 선수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해리 케인 선수를 공짜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계약을 성공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해리 케인 선수가 재계약 사인을 안 해준다면 정말로 공짜로 케인 선수를 잃을 수도 있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